야마하 베이스 새로운 거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바라 I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BBP 이게 뭐냐? P. 그렇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엄청 비싸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BB 시리즈들을 또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쫙 라인업을 했었고, 뭐 야마의 베이스들을 요새 진짜 속속들이 정말 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뭐 숙재 씨가 굉장히 또 선호하는 라인이죠. BB 모델 BBP34. 깜짝 훅 왔어요. 자, 이 BBP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BP 뒤에 이제 프로가 붙는 거는 얼티밋 BB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 모델은 이제 최고의 베이스를 원하는 전문 베이스 연주자를 위한 모델로, 이거 완전히 이제 최고사양의 연주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 반응 가속이라는 야마하의 IRA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리고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좀 특징적인 스펙들만 먼저 좀 살펴보자면, LML 바디 구조가 다중 코팅 바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에다 하드메이플을 삽입을 해서 견고하게 바디를 구성을 하고 또 서스테인이 잘 전달되게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색깔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다가 메이플을 삽입을 했어요. 엘더 사이에다가. 이게 이 바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 볼트마이터 넥조인트, 그 뭔지 아시죠? 그 사선으로 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YGD 커스텀 V7 픽업 등등등 이런 고급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커요. 117cm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두께는 40+2 네, 2mm의 픽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2플랫은 80mm. 바디는 방금 말씀드렸던 복합 다중 코팅 구조 LML입니다. 넥은 메이플 마호가니 5피스, 전체적으로 나무들을 많이 섞었죠. 네, 지판에 로즈도 올라가 있고요. 엄청 많이 섞였네. 네, 머신헤드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이 초경량 머신헤드라고 하네요. 너트 너비는 56.3mm 그래프텍 너트고요. 지판 공률 250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 스케일 길이는 864mm. 그리고 VSP 7N7B 이렇게 싱글 코일 픽업 알리코 5 마그넷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2볼륨 1 마스터톤 적용이 되어 있네요. 브릿지는 빈티지 플러스 컨버터블 스트링 베이스 세드 스틸 플레이트.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무게 몇 대 몇? 4.12 3.88 4.1이었는데 원래. 몰라요. 이거는 전혀 지금 뭐 아예 감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만. 요새 제가 구연패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예! 4.12 10연패. 야, 올해는 진짜 1월인데 내 진짜 버릴 수 있어. 그럼 버려야 돼. 4.09요? 네, 4.09. 야, 이거 한 달 만에 사람이 포기하게 되네. 진짜 이렇게까지 망할 수도 있구나. 10연패. 4.8이었는데 4.08이었는데 아, 망했어. 점점 나에게로. 나만 혼자 승률 30%대요 지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개 다 올린 상태요? 네. 완전 하이엔드 소리 나죠? 우와. 진짜 깔끔해요. 와, 장난 아니야. 자, 앞에 픽업이요. 우와. 우와. 오, 픽업이 진짜 좋아요. 이 픽업이요? 엄청나네. 우와. 정말 픽업별로 나무랄 데 없는 하이엔드급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톤을 다 올린 상태였는데 톤 다 내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야, 톤을 내렸는데도 해상도가 느껴지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와, 소리 진짜 좋네요. 뒤에 픽업입니다.
노이즈만을 더하리요. 아주 좋습니다. 네. 고해상도의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노이즈. 네. 와. 슬라이드 들어볼게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베이스 찾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진짜 정갈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BB의 가장 하이엔드 가면은 뭐 BB2025X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300만원대 후반대에 들어가 그죠, 있는데 넘어가죠 그게. 네, 지금 저희가 치고 있는 베이스는 200만원대 초반이란 말이죠. 200. 근데 뭐 이 정도로도 완전 충분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네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완전 위에 하이엔드급들도 다 연주를 해보고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거랑 그거랑에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뭔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요. 저도. 네, 약간 저도 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의 느낌인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좀 사운드 그런 정체성이랄까 약간 좀 어떤 그 색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의 그쵸. 차이인 거지. 퀄리티가 한참 모자라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시리즈별로 의도했던 소리만 좀 그렇죠, 그렇죠. 의도했던 다를 것 같고. 애초에 색감이 좀 다른 거지. 여기서부터는 급으로 따지면은 사운드에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거보다 훨씬 좋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경지까지 도달해 있는 사운드가 나요. 대단합니다 소리. 되게 신기하다. 자, A 블루스 진행을 한번 네.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음했어요? 아니 무슨 녹음한 사운드가 나? 되게 뭐 되게 많이 만지는 소리 나. 네, 진짜. 아, 야, 톤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다. 톤이 진짜 좋네요. 야, 뭐라 그래야 될까?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플레인한 하이엔드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그 300만 원대 그의 후반에 있는 그런 베이스들을 보면은 그 자기 베이스 그 고유의 묻어 있는 그런 색감 같은 게 있거든요. 확실히 뭔가 약간 자기 영역이 굉장히 정체성 있게 분명한 느낌인데 이 BB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만의 독특한 소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색감 같은 거는 다소 떨어지는 편인데 그냥 사운드의 퀄리티 자체가 되게 플레인하게 너무 좋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연주하면서도 신경이 덜 쓰여요. 네. 나 이렇게 쉬었을 때 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그런 거나 와, 묻히는 데는 뭐 이거는 와, 정말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베이스. 예술인데요 이거? 좋습니다. 바로 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자, 상을 드릴게요. 상을. 네, 자, 상 주세요. 네. 2023회 네. 야마 오연 베이스 TRBX 605FM 네. 아이바레즈님. 네, 아이바레즈 요새 자주 보이는 네. 닉네임입니다. 와, 점점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좋네요. 점점 갈수록 야마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안주평. 야마하라는 마약에 한번 빠져봐 헤어나올 수 없어. 점점점. 네. 알겠습니다. 야마하 아주 그냥 뭐랄까 시리즈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다양하면서도 항상 퀄리티 좋게 뽑아주기 때문에 진짜 야마하 퀄리티 한번 맞들이면요 다른 브랜드가 가성비가 떨어지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악영향을 미치긴 해요. 왜냐하면 야마하 걸 쓰게 되죠. 그래서 가성 야마하로 야마한테 가성비로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야마하에 거기에 익숙해지면 약간 다른 브랜드 쓰기가 조금 위험해집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오늘 최소식도 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다 소리까지 다. 네. 그래서 일본식 다다미 같은 베이스. 네, 일본식 다다미 베이스. 알겠습니다. 다다미. 저도 뭐 승태 씨랑 같은 의견이에요. 완전 플레인 하이엔드
이거 그냥 한 주평은 드릴게요. 플레인 하이엔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어떤 뭐 색감이 아직 많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그죠? 그런 느낌에 진짜 딱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런 깨끗한 베이스 오늘 같이 잘 봤습니다. 정말 사운드가 너무 청량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BBP 34 여러분들 200만원대 한 초중반에서 내가 계속해서 연주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베이스를 찾고 계셨던 분들 워크로스로서 뭐 네,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그런 역량을 발휘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베이스입니다. 오늘 BBP 34 같이 보셨고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그 악기들이 약간 딱 가격대가 있어요. 점수 드리기 전에 일단은 네.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네. 아이바네즈 오이온 다음편 BTB 845 189,000원 그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 오이온 BTB 1905 이거 유명한 모델이죠 189,000원 그 다음에 아이바네즈의 6000 베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BTB 1906 175,000원 전반적으로 100만원대 초중반 후반까지 그래도 아주 심하게 비싸지 않네요 오늘 게 사실 제일 비싼 거긴 하죠 네. 네. 점수 몇 대 몇? 8.5 그렇죠 8.5 네. 이 정도 받을 만한 부분이 네. 좋은 가성비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좋아요 8.5라는 가성비 점수를 받았다는 거 그만큼 톤이 정말 좋았다는 얘기죠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아 해상도로는 뭐 근래 들었던 베이스 중에 진짜 뭐 탑 중에 하나네요 픽업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BBP 34 역시 잘 만듭니다 야마 다음 시간에 이제 야마의 556 이렇게 해서 줄 많은 애들 또 가지고 올 건데 다음 시간에도 또 네. 좋은 베이스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바네즈 SR 시리즈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SR은 사랑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퀄리티에 되게 많이 감탄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바네즈 네. SR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SR 이외에 다른 좋은 베이스들도 정말 많다라는 거. 맞아요. 네, 그거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네, SR 이외의 베이스로 한번 BTB 베이스. 네, 그런 아이바네즈의 그 고른 역량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맞아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이바네즈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